30년 전에 미국에서 그 유학을 하고 돌아와 가지고 미국은 이미 30년 전에도 심리 상담 쪽에 대단히 많은 그 발전이 있었어요. 한국에는 그 분야가 너무 미흡하고 미개발 분야였죠.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대학에서 심리 상담 과목을 개설을 하고 그리고 강의를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 심리 상담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사람들이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배경에 관해서는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데 제일 큰 약점은 자기 자신의 내적인 그 심리 부분을 너무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기질이 이어져 왔고 성격이 어떻게 결성되어 왔는지를 전혀 관심을 못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쉽게 흥분하는지, 또 내가 왜 이렇게 자주 절망하는지, 또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부부관계나 그 자녀 문제도 왜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는지, 또 사회생활에서 왜 이렇게 관계가 잘못되어지는지 하는 것들을 전혀 공부할 기회들을 못 가졌어요. 내면적인 것을 들여다볼 줄 아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어떤 그 초청을 받게 되냐면 최근에 와서 한 7, 8년 전부터 군부대에서 그 요청이 오게 돼요. 군에서 보통 한 가정에 자녀들이 한 명 혹은 두 명밖에 안 되는데 군에 가서 힘들다고 부적응 장병이 돼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2군 사령부에서 사령관이 이 만담을 요청해서 만나봤더니 이 아이들을 어떻게 심리를 다스려주고 상담해주면 자살률을 줄 수 있을까를 요청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 경찰까지 이제 그 자살률을 줄이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또 연락이 돼가지고 법원에도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이 법원 안에 이혼율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만 해도 가정법원을 비롯해서 동서남북 지방법원이 다섯 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이혼되어지는 숫자가 하루에 약 한 30쌍 이혼을 합니다. 하루에. 그럼 법원 한 군데에서 한 달에 한 1000쌍 정도가 매월마다 이혼이 됩니다. 그럼 1년이면 12,000명이 되겠죠. 가정이. 그리고 5개 법원이고 또 전국에 여기 가까운 수원법원이랄지 각 그 시도마다 또 법원이 있는데 이혼율이 막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요청하기를 전문가들이 교수님들과 함께 오셔서 마지막 그 이혼 직전에 있는 서류 접수한 사람들 상대로 상담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법원에도 상담을 시작해서 각 법원마다 전문가와 교수들을 20명 혹은 30명씩 배치를 해가지고 하루 이상씩을 나가서 무료 봉사해서 그 치료를 하는데 지금 한 6년째 들어가는데 그때 이미 한 4년 전에 통계 나온 걸 보면 이혼을 치하한 그 숫자가 약 한 20%에 육박하는 그런 실적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그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서 봉사를 우리 교수들이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런 기관 관계자 말까지 이 평시민들도 이런 기회를 가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이 화성에 제가 내려온 지가 지금 4년 됐습니다. 건물을 짓고 그리고 이곳에서 평생교육원을 이제 설립 허가를 받고 이곳에서 이 지역 주민들을 30명씩 정원을 인가받아가지고 지금 3개 클래스를 운영하고 그들의 심리 분석과 심리 그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새로운 창의적이고 성장하는 성장 심리학을 강의를 시작한 지가 지금 2년째 되어졌습니다. 네,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한 10년 정도는 충분히 강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즘 학교폭력도 심각하고 또 청소년 자살률도 심각하고 또 노인 자살률은 뭐 OECD 국가 중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가정들이 막 깨져나가고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이 화성시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학교에서 공부하는 연령을 떠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전업주부랄지 직장인이라든지 평생토록 교육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세운 학교들이 평생교육원이에요. 그래서 그 과목에 따라 다른데 우리 화성시민대학 평생교육원은 그 주로 주 종목이 심리상담 쪽에 강의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사를 발굴을 하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상담하고 치료하는 그런 상담사를 배출해 주는 기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성에 발을 디딘 지가 이제 한 3년, 4년째 됩니다. 처음에 화성으로 내가 내려온다고 할 때, 그 서울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성 그러면 무슨 뭐 살인의 추억이니, 뭐 이런 좋지 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마음이 참 아팠고요. 화성보다 그 자살률이나 뭐 살인사건이 몇 배로 나타나는 곳들이 더 많은데, 화성이 하필이면 그런 오명을 쓰고 있는 게 제 가슴이 아팠고요. 이제는 아마 벗어나게 되겠죠. 근데 화성에 제가 온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공부해왔던 그리고 강의해왔던 심리상담의 이 교육을 통해서 화성 시민들의 가정과 개인과 자녀손들에게 자그마한 유익이라고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문명이 발달되면서 반대급부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황폐해져 가거든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너무 갈증이 있고, 부모 자녀 간에도 장벽이 있고, 이웃 간에는 뭐 더더욱 교류가 없고, 살벌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책 소개를 하나 한다면 이런 책입니다. 당신의 성격을 바꾸면 당신의 성공이 보인다. 뭐 이런 책이죠. 예를 들면 그게 뭘 말할까요? 우리는 성공을 그렇게도 원하지만 뜻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성공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이 가꾸어지는 데가 제일 우선순위를 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거냐라고 하는 to do보다 또 어떤 것을 가질 거냐라고 하는 to have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라고 하는 to be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심리상담은요, 자신을 다듬고 분석하고 가꾸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제가 체력이 허용되어지는 한 화성 시민을 위해서 뭔가 자그마한 조약돌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원에 오시면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전문 교수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요청에 따라 어떤 과목도 또 함께 연구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화성 시민 여러분들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